그 두 달 사이에. 내년이면 머리 더 오를 거라. 혼란 너무 심해요, 조만간. 정부에서 뭐라고 하시던 믿지 마시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9.13 대책 후 한 달. 서울의 부동산 열풍은 식었고 시장은 조용한 듯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열기로 여전히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수백 석 좌석은 조기 마감. 통로와 바닥까지 가득 메운 인파. 바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스타 강사 빠숑. 그는 정부 정책부터 일갈합니다. 시장하고 정책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처방을 놔야 되는데 지금 감기를 걸렸는데 무증장을 받고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지금. 결국은 정부에서 뭐 기다리라고 하시던 예, 믿지 마시고요. 그의 강연은 늘 명쾌합니다. 지금부터 더 올라가면 안 되나요?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통당 5천 정도 하죠? 얼마 더 쓰세요, 또 나중에? 예, 이런 거 갈 거죠? 화려한 쇼맨십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자칭 부동산의 여왕. 그녀 역시 잘 나가는 스타 강사입니다. 공방을 억제시키니까 너도 나도 다 사. 특히 서울에 억제시켰죠. 어떻게 억제시켰나요?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라는 걸로 확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거기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 지역도 투기지역 지정해주세요. 돈 좀 벌게 나는. 부동산 왕국의 꽃, 스타 강사. 그들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을. 여러분 심각하십니까? 고민해서 고민하지 말자니까. 여왕이 알려줄게. 고민 치만할까.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억대가 오르고 몇 달 사이에 10억 원대로 가격이 오르니 이젠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최근의 집값 폭등이 실수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기적인 가수요, 즉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사라고 합니다. 투기에 대한 욕망을 잠재울 수 없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비밀을 당신에게만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파트 투기를 선도하는 그들, 바로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침체로 지방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은 특이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 봉선동. 매물 중에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광주에서는 일찍이 없던 일입니다. 지난 1년 사이 50% 이상 가격이 급등한 봉선동 아파트. 우리가 옷이 폐병을 1분기 때 제가 맨날 시리가를 보고 있어요. 제가 하루 9천 입고를 했어요. 근데 5개월 만에 나오면서 이것을 14억으로 광고를 내고 있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근데 그거를 산단 말이에요. 5억이 올라왔잖아요.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주세요. 휴가를 보세요. 중개업자의 말대로 실거래가가 반년 만에 5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봉선동 부동산들엔 시세표 옆에 특이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작년 이게 언제쯤일까?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작년 거예요.
작년 매매가 한 7억 부셨죠? 지금은 뭐 10억 가까이 이렇게 호가를. 1년 사이 4, 5억이 우습게 올라버린 아파트 값에 중개업자도 황당해합니다. 예, 불가능하고 다 저희들 그래요. 너무 힘들어 일하니까. 20년 넘게 중개업을 해온 분에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데요. 우리도 그 너무 노하우가 많이 오르니까 사실 절도 그러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도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막 급등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 10월 초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에 시청, 구청, 경찰청에서 합동 단속반을 꾸렸습니다. 불과 1년 사이도 안 되는데 2억, 3억, 4억, 5억 오른다는 것은 어떤 내부의 어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단합이 있었거나. 단속반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에 취재진이 함께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중개업자. 그러면서 그가 드는 집값 폭등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본선에 오르는 것은 학원, 학교, 자기들 현재 막 픽업을 해요, 아이들. 그러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지치가니까,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학원 말씀하셨는데 말이지. 학원은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그래서 아니겠죠.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 계약서상으론 역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동전동이 근 1년 사이에 50% 이상 폭등했어요. 차장님 보시기에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현재도 없잖아요. 현재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장 저희를 하는 게 학군이 좋다, 좋은 학원이 많다, 그거는 있어요. 광주에서는 드물게 학원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중개업자들의 말대로 정말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을까요? 다음 날 단속반을 동행하지 않고 찾아간 부동산에서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상가는 또 빈 상가가 또 그렇게 많아. 학원들도 저 가기를 또 안 돼요. 이 아파트가 말 골라. 집도 또 막았고 난리고. 집도? 응. 지금 봐서 이제 4시 반만 되면 여기 이제 만취돼. 5시 되면 오늘 금요일이죠. 예. 난리 나. 완전히 놀러 가겠다. 아파트들이 낡아 살기 좋은 편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14년, 15년 돼가잖아요. 그것도 리모델링 안 하면 그 집도 거지요. 주가소음이 심해. 그다음 목욕탕도 그래도 두드리면 퉁퉁퉁퉁 소리가 나. 그렇다면 아파트값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티켓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들려온 이상한 소문. 소문도 좀 들었고. 어떤 소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계획적으로 올려놓고 일단 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서울에서 어떻게 광주 봉선동을 알고 아파트를 사러 왔을까? 의문은 엉뚱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스타 강사 빠시용의 입에서 낯설지 않은 지명이 나옵니다. 봉선동이라는 집을 했는데 봉선동으로 이 광주를 들어가면 100% 따지게 되면 수업과 하는 데요. 학군이 소개되죠. 학군이 주제에 되는데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가를 입고 있을지 빠숑은 강연할 때마다 광주의 봉선동을 매수 유망지로 꼽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추천한 광주 봉선동의 집값은 최근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 강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업계 관계자를 어렵게 설득해 만났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수요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수요가 되죠. 한 지역에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10%만 움직이셔도요. 한 지역에 100명이 갑자기 들어가면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이 100명이 아니라 돈을 들고 사러 온 사람이 100명이거든요. 그게 그 지역은 집값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강연에서 빠시옹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부산도 지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나온 다음에 평당 500 북도를 그래도 북도를 지나가요. 수요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8월에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봉선동을 언급했고 그 후에 봉선동 집값이 올랐다는 것. 그러니까 빠시옹도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광주의 대치동이라 포장돼 투기 세력의 관심 매물로 떠오른 봉선동. 수요가 몰려들자 집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놀란 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공급이 줄어들자 가격은 부르는 게 값. 그 다음은 분여회가 나섰다고 합니다. 100m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호가가 나온 거를 이렇게 거래됐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 금액 밑으로 가져갑시다. 사람이 나도 여기 군데 그래요. 급등한 집값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담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상상치도 못한 소리가 다 들어왔어요. 67평은 20억까지 간다. 그 다음에 64평은 18억까지 간다. 이게 그 사이트도 있어요. 이 통선으로 엄마들에. 그래서 이 그런 말들이 조금 맞아 떨어졌다. 천정부지로 솟은 가격에 추격 매수도 주춤한 상황. 현재 봉선동은 거래가 끊긴 상태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중년 여성에게 세종시의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세종은 좀 잠잠한가요? 좀 잠잠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종을 지사하니까는 서울하고 여기를 묻지 않아요. 왜 묻겠어요? 묻는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틀펄 아닙니까? 묻는다 이런 거지. 더 뜰 거니까? 규제를 안 하면 튄다는 거야. 내가 묻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또 이 그런 여기도 오프라인 지금 같은 데서는 잠잠할 때 들어와야 되지 않냐.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자던 그녀가 내놓은 정보 하나. 사람이 등장 대전과 대전. 대전 지금 난리야. 물건이 없어. 규제가 여기 하나도 없어 대전에. 거기는 규제 없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군산동이나 월평 그런 쪽은 군산동이나 월평 맞아. 월평. 급투가 한두 달 거지만 해도 3천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외지인들하고 집도 안 보고 전화해가지고 그냥 계약금 쏴버리는 거야. 월평하고 군산하고? 그래서 지금 개파해도 5천인 거야. 근데 대전 사람들이 특히나 충전한 거잖아요. 느려. 느려서. 그래서 오른다 오른다 해도 사람들이 다들 오르겠어 다 이렇게 하면 외지인들이 다 사는 거야. 일주일 후, 규제가 전혀 없어 인기라는 대전. 그 중에서도 세종시에서 만난 여인이 강력 추천한 둔산동을 찾았습니다. 중개업자는 다짜고짜 갭 투자금부터 묻습니다. 5천 정도는 최하, 그죠? 5천 갖고는. 5천 갖고 안 힘들어요? 지금은 거의 7천, 45평, 8천 이상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 새 2천이 더 오른 집값. 제일 먼저 하셨던 분 6월 초에 중순에 오셔가지고 그때 하셨던 분들은 짭짤하죠 지금.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호가가 달라지니까 3억 7천 짜리씩 아무도 없어진 분까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물건 나오자마자 뭐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그러면 최근에는 그랬어요. 1층도 쓰자마자 사시니까 지금은.
또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무척 바빠 보입니다. 대전이 요새 핫하다고. 물건이 없어요. 대전 소식을 너무 늦게 들으셨는데. 어, 그래요? 이미 지금 물건이 없는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한 개도 없어요? 네. 아, 누가 다 사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 같은 분. 이렇게 투자하러? 투자하러 전국에서. 아, 전국에서 와요? 네, 서울하고 아래역에서 서울, 대구, 부산 분이 제일 많지. 대전 둔산동 역시 스타 강사 빠시용이 찍어준 지역입니다. 대전시에 지금 서구에는 뭐가 있어요? 둔산동이 하나 있어요. 서구 둔산동. 그런 거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둔산동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자리도 많고 상업시설도 많고 항구도 기가 막히고 항구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로 가게 되면 강남과 같은데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부동산 카페 북극성. 카페 운영자이자 스타 강사인 북극성주. 그는 둔산동의 특정 단지까지 찍어줍니다. 둔산동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가장 최강의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특히 크롭 아파트는 교통, 공원,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물건이다. 북성주님은 어디에 무슨 아파트, 갭투자할 만한 곳 그런 데를 이렇게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전은 둔산동, 월평동, 그러니까 둔산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의 대치동 같은 곳이다. 둔산동은 크로버 아파트 같은 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올라있더라고요. 4억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게 제일 비쌌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가니까 6억이 넘더라고요. 스타 강사들이 찍어준 지역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갭 투자가 용이하고 실수요가 많은 곳. 그 다음은 학군이 좋거나 학원 밀집 지역. 마지막으로 부유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 추격 매수가 이어져 계속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참 오르다가 결국은 떨어집니다. 만약에 왜냐면 얘가 80까지밖에 안 오를 건데 얘 때문에 1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80까지 120까지 올라갔을 때 1차 야를 따라 들어갔던 애들은 120을 번 거죠. 나머지 두 번째 들어간 애들은 80까지 떨어지면 40을 잃게 되는 거죠. 결국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피해자들이 아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랬구나. 다음에는 얘 말을 듣고 좀 더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웃은 거죠. 이른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은 특정 지역을 찍어서 연기를 피우고 여기에 동조하는 투자자들이 원정을 다니며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안한 수요자들이 상투를 잡고 막차를 탑니다.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오를 수는 없으니 언젠가는 그 폭탄을 떠안은 누군가가 눈물을 쏟을 것입니다. 광주 봉선동과 대전 둔산동의 투기 실태를 보니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 정도 되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 교란 행위가 과연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강남 불패의 신화는 이어져 왔습니다. 우수한 학군과 풍부한 일자리, 교통 인프라 덕에 강남의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폭등의 진원지 반포. 신축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20평대 저게 평당 1억. 1억 가까이 간다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고. 대화사 아무도 없는데 뭘. 회의 잡고 찍어 올리려고 손 내는 거야 라고 이런 넘었다고 해서 손 사기꾼 같은 놈들이. 사실 반포에는 평당 1억을 진작에 돌파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몇 평짜리가 얼마짜리? 32평이 39억. 어제 받았습니다. 재건축 호재로 1년 만에 10억이 올랐다는 이 아파트. 그러나 아직 사업 승인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반포를 필두로 강남은 지난 1년 동안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습니다. 9월 초 강남의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지금 25평짜리 14억 5천짜리가 제일 쌌거든요. 딱 5일 만에 15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인이 또 구매 올린 거야. 왜? 그 14억 5천이 너무 싸게 보였으니까 사람 여기 50개 부동산에서 한 번씩만 전화해도 그 주인이 미쳤겠냐고. 5천이라도 더 올려볼지. 하루가 무섭게 집값이 오르자 계약 파기도 속출했습니다. 위약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물어준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너무 보였거든. 자기네 다 들 거니까 다 들고 밀었어. 세 장 현가가 다 들고 밀었어서 금액을 맞춰줘서 좋다? 그래가지고 매수자만 아주 한 달 사이에 1억 7천 벌었네. 1억 7천 벌었잖아. 아니 너무 신났지. 집값은 그 후로도 6억이 더 올라 결국 집주인은 웃었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챙길 수 없는 중개사 입장에선 계약 해지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압구정동은 내가 계약금 3억을 걸었는데 해약 당했어. 3억 돌려받았어. 나 3억 벌었잖아요. 두 달 사이에 기분 좋죠. 돈 좋죠. 되게 안 좋았어. 왜요? 주인이 3억 물어주고 돈 5억 더 받았어. 8억이 없는 거야. 그 두 달 사이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개업자도 믿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는 나홀로 아파트 하나 있어요. 13억 8천에 30평짜리가 아주 겨울내내 있었어요. 겨울내내. 너무 혹하지. 너무 세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3억 7천에 나갔어요. 그게. 왜? 주위가 너무 비싸지니까 주위에 있는 30평짜리가 18억이 안쪽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싸버렸습니다. 13억 7천으로 비싸게 팔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내놓은 매물은 18억 5천만 원. 석 달도 안 돼 5억을 올려 내놓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도대체 강남 집값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지난 1, 2년 사이 강남에 특별한 호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재건축 추진 속도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스타 강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남 불패를 외쳤습니다. 그냥 방송 중에 처음 출연했을 때가 80억 대가 15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80억이에요. 강남 아파트 이번에 얼마까지 오니까 평당 1억이에요. 개포 8천, 강남 1만 6천까지 봅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런 의견이었냐면 2012년 때부터 저는 의견을 바꾼 적이 없어요. 강남 주택은 전 세계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의 시장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세컨하우스 살 수 있는 지역이 서울. 그래서 평당 1억 찍어요 조만간. 스타 강사들은 평당 1억 썰을 공공연하게 흘렸고 이에 부응하듯 강남은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 수요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약간 지방에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추세예요. 누가 한 사람이 서울 가서 매덕 벌었다 그러면 막돈 지방에 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요? 네. 이거 사러? 오늘 밤에도 지금 롯데캐슬 입에 보러 와요. 광주에서 와요. 광주에서요? 광주에서. 지방 사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시다가 이제 딱 마땅한 거 있을 때 올라오셔서 딱 하고 가시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장 살고 싶어 가격이 오른다던 강남의 아파트. 그러나 정작 집주인들은 들어와 살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비싼 강남을 살 수 없는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 친절한 강사님은 서울의 다른 지역을 추천해 줍니다. 도도강이라고 하죠. 신축 아파트가 정말 없는 지역이죠. 여러 데서. 혹시나 재건축이 될 아니면 리모델링이 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리모델링 안 돼도 상관없어요. 말만 나오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일단 상계 유타운 들어봤어요? 자기 유타운 지금 난리 났어요. 제 유튜브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운아요. 공짜로 유튜브 들어 2만 원 내고 와가지고 2억짜리 가져가. 올 한 해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스타 강사들 입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동작구나 영등포구나 이런 데 많이 오른다고 신문 기사 난리 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구로구 가보고 그게 또 물건 없다면 광명 가보고 그게 물건 없다면 바로 부천 중동시 가 중동신도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부천은 거의 안 나타나지만 아마 다음 달에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스타 강사들이 부천을 추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원 수 60만 명의 부동산 카페. 여기서는 부천에 직접 나가 아파트 살 사람을 모집합니다. 은행 전상카드와 계약금의 일부를 준비하라는 살뜰한 고지도 잊지 않습니다. 다음 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약속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비밀이야. 전세 버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있는데 30명이 함께하는 아파트 매매 투어. 여기는 한국. 한동이랑 서울, 서울이에요. 네, 여기는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면 문제는? 제주도. 네, 여기는 규제지역이다. 근데 대구 부치다 부처는 또 아니다. 저기...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주택가에 수십 명의 인원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됩니다. 테라스 들고 났어 그냥 이게 돈이다 1,000만 원 바로 벌어. 저 안에 언니 손들 사는데 맨날 뭐 그냥 거니까 뭐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그랬는데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걸로 했어.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사 다니면 돈도 못 벌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였어. 1년 연금보다 올해 3박 4일 거의 2억을 벌어놨다. 진짜? 거의 여기 오는 거. 아파트 투어의 첫 목적지는 지역정부에 밝은 동네 부동산. 비좁은 사무실에 3355 끼어앉아 열심히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 라인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 아무거나 사서 다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했을 때가 작년에 서울도 작년 초에 서울 미쳤다 이럴 때가 그 이런 분위기였더니요. 여기 부천은 지금 4천에서 5천 올랐고요. 더 오른다는 얘기에 너도나도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 매물 앞에서는 서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로 한 아파트를 다 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들이 낯선 부천까지 온 이유는 이곳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담보대출도 집값의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집값의 10%에 약간의 웃돈만 더하면 살 수 있는 분양권. 그래서 늘 쇼핑 목록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곳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회원 한 명이 역세권에 들어선다는 아파트 분양권을 한 점 망설임 없이 계약합니다. 아니 어디 사신 거예요 아까? 우리 빌리. 우리 빌리는 진짜 잘. 치사? 아니. 치사 아까 그 남자분이. 네. 투어의 막바지에 접어들자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이 더 반짝입니다. 하지만 지난 1, 2주 사이 알짜 매물은 발빠른 회원들이 싹쓸이해갔고 남은 건 기존에 안 팔리던 매물뿐. 투기 시장이 점점 속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타 강사와 추종자들의 힘입어 부천의 집값은 지난 2주 연속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쇼핑을 하듯 단체로 움직이네요. 낯선 풍경인데 저렇게 한 번씩 휘젓고 다니면 그 지역 부동산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전세 관광버스를 타고 부천에 간 상당수가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투기에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과열된다면 더 이상 몇몇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화려한 불꽃, 이른바 스타 강사들이 혼자서 거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이토록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었을까요?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식에서 부동산 규제 철폐를 선언했습니다. 정책이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극화해야 합니다. 당시 경제수장이 부동산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부터 부동산 그 경기 부양이 올인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2014년 되면은 최경환이가 부총리가 되고 나서 심지어는 이제 빚내서 집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은도 굉장히 금리를 낮추고 이게 시장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신호를 준 거죠. 사람들은 싼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전세금과 집값의 차액만 가지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특히 분양권 투기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산 덕이지구. 이곳에도 2년 전 갭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서울고 대구 울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줘서 동네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있나 봐. 예? 여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스 풀어놓고 해서 무조건 사겠다. 집장고 가다. 집을 보셔야 됩니다. 안 보고 그냥 계약서 쓰는 거예요? 안 보고 쓰게 되는 거예요. 안 보고. 희한하다고. 나라가 문제를 심각하지. 그 이미 한 4, 5년 동안 맛을 드렸어. 진짜 1년에 1,2천 모을까 말까인데 한 해에 뭐 분양권이 막 1억 지난 몇 년 사이 부동산에 관한 책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뒤이어 경험담을 강연으로 풀기 시작한 그들, 지금의 스타 강사들입니다. 저도 집을 최근에 4개 샀는데 전부 다 전세 세금이 미리 돼 있는 상태에서 샀어요. 오늘 매수한 아파트는 그냥 청계부로 그냥 나오길래 산 건데 그냥 그것을 던져놓으면 그냥 5천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건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또 최근 들어 스타 강사들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변신하며 매스컴에도 등장합니다. 분당에 새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판교보다도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인지도가 높아진 스타 강사들은 앞다퉈 소규모 강좌들을 개설하는데요. 고급 정보는 보통 이런 소규모 강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가면 더 올라요. 대전은 난타전이잖아요. 사실 대전에 가면 지금 누구야? 기가 때꺼지로 내꺼내기잖아. 그게 다 그 당장 무시하고 그건 뭐 하는 분이야 대체? 왜 몇백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대전시를 돌아다니죠? 그 수하에 있는 똘마니들 그 소장들 다섯 명 시켜서 분당동에 있는 물건을 싸서 와라. 이 많은 단독들이 강좌는 초급반, 실전 투자반, 실전 고수반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는 필요 없어. 영어는 찾아볼 건데.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부동산 여왕의 강좌는 얼마나 할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크레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 미래의 포레자이 현장이 되겠고요. 초파기는 벌써 조기 마감됐고요. 아. 이제 하실 거면 19기 하셔야 돼요. 11월 17일부터 하는 거. 아,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1,100만 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대표님 두 번째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거 이제 출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네. 원래 1,100만 원이었던 걸 지금 550만 원에 등록을 받고 있고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실제 현장으로 나가 매물 답사를 합니다. 이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스타 강사의 최측근이 멘토가 되어 팀을 이끕니다. 세종중금 6단지 여기선 대장주예요. 앞에 보면 이렇게 상업지역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데야. 여기 편의시설이 다 있어. 인근의 부동산을 방문한 일도 임장의 중요 코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요즘 나오는 임장 팀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운영시에서 오는 팀들하고 다르게 아주 눈에 집이라도 보여주잖아요. 요즘 집 안 보고 아무 집 못 보여주니까 그냥 끝이라고. 지금은 아주 한정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미친 사람들이 수업 후에는 뒤풀이 시간이 있는데요. 선배의 성공담은 회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얼마나 지역을 찍었어. 거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이거지. 자기 거 왜 떠올랐지? 얘기 좀 해봐. 내가 사업을 요 근래는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도 투자 지역 됐어요. 내 눈에는 투자 지역이구나. 전국이 내 하신데 뭐 전국이 내 하신데 무슨. 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은 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이에요. 회원들은 온라인 강의까지 챙겨보며 스타 강사의 열혈 추종자가 됩니다. 이제 막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사도 됩니다. 회원들에게 스타 강사는 동경의 대상이자 롤모델. 스타 강사들을 따르는 이들만 어림잡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빠시옹의 경우 젊은 층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날도 강연장의 절반 이상을 20, 30대 젊은이들이 채웠습니다. 강의 후에는 현지 부동산 업자와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저희는 다 투자 그룹이거든요. 투자를 하다가 저희가 좋은 걸 사게 중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팔면 제일 좋지만 제일 잘한 소장님 연결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하며 만난 스타 강사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전문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주부, 회사원, 교사, 대학생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투기적 동기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런 동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양산한 대규모 투기 세력. 하지만 현 정부 역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미친 집값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사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부동산 스타들은 과연 오늘의 사태에 어떤 입장들일까요? 강주 봉선군이다. 대전 군산군을 이렇게 찍어서 실을 찍고 나서 좀 약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최소한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입지 가치가 10년 후에 많이 올라갈 지역들을 공급을 샀다는 거예요. 회원 수 10만 명을 거느린 스타 강사도 만나봤습니다. 봉선군이 강의 중에 가끔 특정 지역을 이제 찝어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저를 몰라서 근데 저는 지역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지 지역 단지를 찍어주진 않습니다. 저는 남구면 남구, 강산과 흐름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지 찍어주는 것은 저 잘못 찾아줬어요. 특정 동들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하면서 그런 부동산 강의를 하는데 그럼 어떤 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남구 지역에서도 무슨 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세요.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어요. 가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32살 젊은 스타 강사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집값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왜요?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어서 오른 거고 제가 동네를 찍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군산동, 월평동,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창원 이야기하셨다고 들었고요. 용호동, 용지아이파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천안, 불당 이런 얘기들도 네. 있었습니다. 선생님 뭐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유명한 곳들을 소위 이제 찍어줬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부동산 강의를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정당하게 노동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자산을 키우는 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자산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었고 생산적으로 써야 할 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장 극명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군상이 바로 부동산 스타 강사들입니다. 온 사회가 너나 없이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건다면 과연 이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스타 강사들의 부동산 강의에 젊은이들을 내몰아야 하겠습니까? 길고 길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PD 수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허와 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